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시작 전 방송 또 가봐야죠.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언제 봐도 친근한 장우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때 알려주신 사이트 있잖아요. 뭐였죠? 그 왜 이렇게 네모칸으로 각 주식들 미국 주식들 다 이렇게 뭐 그 시총별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빅맵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아, 우리 본부장님 알려주신 이후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른 주식 봐서 뭐예요? 아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막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는 거를 보는 것과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게 감이 이렇게 확 다르더라고요. 면적은 시가총액이죠? 맞습니다. 시가총액입니다. 네, 감이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그 돈은 누가 찍어내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준이 찍어내는데요. 예. 그와 관련한 오늘 아침에 나온 카툰이 있어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카툰이요? 예, 카툰. 만평, 만화. 예, 만평이죠. 미국 만화. 미국 증시를 한눈에 보여주는. 어떤 거예요?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 지금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 우리는 웬만하면 재미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소가 황소. 아이고, 황소가 이제 강세장을 뜻하는 동물인데요. 불. 네. 지금 돈을 엄청나게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돈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다. 현재 시장에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소한테 먹이는 게 사실 여물을 먹여야 되는데 돈을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미국 시장의 단면을 그런 보여주는. 근데 이 카투니스트가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가 좀 버거워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많이 먹었죠. 예.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먹어야 돼. 물론 각각의 방법은 다르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급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가 핀비즈죠? 핀비즈입니다. 핀비즈 사이트인데 제가 어제 장에 나왔던 이게 좀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장을 해놨거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장의 시장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95%가 빠졌고요. 근데 애플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AAPL이 애플이거든요. 이게 애플입니다. 네네. 이게 애플이고요. 페이스북도 빠지는 모습 보였고 아마존 소폭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주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쪽에 왼쪽 아래쪽에 그리고 이제 산업재 캐터필러라든지 보잉 같은 것도 올라줬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에 한쪽에 치우쳤던 피해주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두색이 올라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빨간색이 빠지는 거고. 모습입니다. 예, 짙은 연두색은 뭐예요? 짙은 연두색은 많이 올라간 거. 어중간한 어중간한 보라색은 뭡니까? 그건 이제 약간 빠진 거. 글 떨어진 거. 아주 빨갛게 되면요 많이 빠진 많이 거. 빠지. 예. 그리고 아주 녹색이 강해지면 많이 올라간 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방송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테크주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큰 폭락이 아니고 다만 약간 쉬는 구간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너지 금융주가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팔고 넘어가자는 얘기 아니니까요 그냥 간편하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컨택트로 다시 돌아가는 언택트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렇죠. 이만큼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 다물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당장 지금 뭐 애플을 팔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냥 갖고 있는 분은 갖고 계시고 다만 약간 쉬어갈 때 아 지금 왜 쉬어가는지 이유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얘기하면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국이 치면 죽은 구하기도 뛰어오를 정도로 많이 빠지면 그냥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컨택트 주들은 데드캣으로 보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실적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렇지만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 다물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3분기, 4분기 되면 바이러스 잠잠해지면서 오르지 않을까요? 컨택트 주들도. 예, 그렇죠.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거나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상당히 회복력을 있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좀 빠르지 않을 것이다. 회복력은 좀 길게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소매점이 지금 막 죽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한 초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백신을 진짜 했어요? 예, 이거 이 관련한 뉴스가 아침부터 지금 뜨거운 일단 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장이 만약에 오늘 올라가면 8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S&P 500은 만약에 오늘
1% 이상만 올라주면 1913년 이후에 최고로 올라가는 게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딸이 두 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85년에서 86년생인데 누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주사를 맞았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사가 지금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아직 3상까지 치러지 않았던 것을 그냥 등록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전문가분 상당히 안정성에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지금 이거를 전 국민의 60%한테 주사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네.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딸이 실제로 맞았는지 여부는 모르겠군요. 아니요. 직접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버지 얘기니까 못 그렇죠. 믿죠. 모르죠. 그런데 예. 첫날 백신을 맞았더니 네.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음날 조금 내려오면서 정상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딸이. 예, 딸이.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보통 자식한테는 이런 실험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안심하고 맞으라는 예, 제스처로 그런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아니 그게 네. 확인이 안 된 걸 자기 딸한테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딸한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국민들한테 맞추려면 자기 딸한테도 맞췄다고 했어야 네. 되겠죠. 제가 이제 네. 이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 두 딸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연년생인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딸이 맞았는지 85년생인지 아. 86년생인지 두 명의 딸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 별로 안 궁금하지 않습니까? 85년 딸이 그 누가 맞았을까? 예전에 그 한국 남자랑 사귀었던 그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딸이 가능성이 큰데 어쨌거나 지금은 모르겠고 모르겠고 사실 이제 의아한 것은 임상 3상이 아닌 상태에서 네. 이 약을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푸틴의 어떤 그런 뭐 힘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국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예. 그 믿을 수가 없다 이거군요. 이제 그렇지만 근데 이걸 출발로 해서 어쨌거나 네. 시장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오늘 상당히 좀 일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이라고 치면 와 러시아 그 제약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돈 벌겠네요. 예, 한 10억 회 정도가 지금 이제 이때요? 구입할 수 있다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먼저 선두로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와. 제가 보기에 좀 믿음이 안 가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삼상을 네. 실험한다고 그러니까요. 좀 예의 주시면 됩니다. 아, 내일부터 삼상이에요? 예, 내일부터. 러시아 주식은 우리가 못 사죠? 러시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ETF. 아, ETF는 국가 ETF. 뭐 뉴욕이 상장된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 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건 ETF인데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네. 이 ETF가 사실은 굳이 사실 저희가 러시아에 있는 주식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냥 ETF로 접근하시고 많은 에너지 회사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국가별 ETF라고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굳이 러시아 주식으로 갈 필요도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뭐 러시아 주식까지는 볼 필요 없지만 어쨌거나 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 좀 활력수를 주고 있다 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지역 쪽에 확진이 증가했는데요. 증가했는데 네. 입원자 수가 정점을 지나서 약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워낙 여기서 핫하게 증가했다가 네. 예, 증가했다가 네. 약간 지금 그 내려오는 모습 보이니까 네. 조금 우려가 좀 잦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파티라든지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감소하는 이유가 집단 면역인지 아니면 네네. 진짜 치료제 어떤 뭐 치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전체 오른쪽이 전체 합친 걸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점을 지나고 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약간 상승에 좀 좋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사람들도 많고 한데 맞습니다. 아, 네. 여기가 좀 줄었다면 그래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뭐 어떤 뉴스 있습니까? 요게 이제 어제장 끝나고 나서의 탑 게이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정확하게 하나씩 보여드리면 MGM 리조트 카지노입니다. 네. 카지노가 13% 1등을 차지했고요. S&P 500 내 종목입니다. 어제 많이 오른 예. 종목이에요? 로얄 네. 캐리비안 크루즈가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이것도 역시 많이 올랐고요. 윈 리조트도 역시 카지노인데 올랐고요. UAL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 이게 항공주거든요. 네. 많이 올랐죠. 페덱스. 특수 업체인데 이것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카니발도 크루즈 업체거든요. 올랐죠.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이것도 역시 크루즈 회사거든요. 네. 델타 항공, 라스베가 샌즈도 카지노 회사고요. 울타 뷰티 화장품 회사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항공 회사고. 보시면 전부 다 크루즈하고 항공이 그러네. 카지노까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너무 가는 거 아니냐. 너무 가는 거 아니냐. 마치 우리가 가치주를 약간 상상했는데 가치주보다
우리가 조금 더디게 갈 수 있는 항공주, 크루즈, 카지노가 더 빨리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걸로 투자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단기적인 게 아니면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아진 기업들이거든요. 네. 거의 90% 이상 매출이 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냥 반등하는 것만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항공주 ETF 같은 거 그냥 모여있는 거라고 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보신 것처럼 정말 제가 보기에 실적이 거의 80, 90%가 감소한 기업들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한 사촌동생이 와서 형 나 항공주 살게 이러면 그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근데 이건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백신도 나오고 입원자 수도 정점을 지나고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니 네. 그럼 이 실적은 회복되겠구나. 사람들이 코로나 사라지면 비행기를 안 타겠니? 뭐 타던 그 뭡니까? 그 크루즈를 안 타겠니? 네. 실적 보고서도 안 늦다는 거죠. 실적 보고서는 항공주의 늦습니다. 실적을 네. 항공업계를 가장 더디게 회복할 거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예전엔 저희가 비행기 타면 세 명이 같이 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 안쪽에 탄 사람 나오고 셋 뭐 이렇게 타죠. 이렇게 탔는데 지금은 하나 건너뛰고 하나.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리가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는 자리를 사람이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 항공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그 회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입석으로 간다고는 모르겠지만 입석이 없지 않습니까? 입석이 어디 있어요? 입석이 없죠. 그러니까 네네. 자리수가 줄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다시 어느 정도 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떨어져 앉는 자리 같은 거는 이거는 상당 기간 더 오래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간밤에 나왔던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이거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역상 최고치에 이제 1%만 남겨두고 있다. 언제였어요, 최고치가? 역상 최고치가 그 작년 올 2월이었죠. 아, 올 2월에. 예, 올 2월에 코로나 터지 직전까지 갔다가요. 그다음에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그 공매도를 쳤던 분들이 이렇게 정고점을 뚫는다 말라 할 때는 상당 부분 그 커버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치면 손절이겠죠. 네네. 약간의 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그 약간의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이런 업체들한테 상당히 희망, 꿈과 희망을 줬던 내용을 얘기한 분이 있는데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CEO 분인데 리차드 펜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1988년부터 지금 이 회사의 CEO를 맡고 있거든요. 아, 오래도 하네요. 오래 하신, 예, 굉장히 오래 맡고 오래도 하네요. 32년째. 예,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주주도 아닌데. 예, 대주주도 아닌데 계속 바뀌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펜트업 디맨드라는 말을 쓰시면서 이게 뭐냐, 펜트업이 뭐냐면 꽉 눌려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치게 되면 예. 예, 꽉 눌려 있는. 딱 노는 순간 푹 튀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신생 기업이라고 하면 뭐 한국말로 치면 개업발일 수도 있고요. 네. 확 뛰어오르는 용수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확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우린 따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요즘에 크루즈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무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제 말이 예, 오랫동안 예. 인터뷰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예, 9분 동안 인터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저는 이 그 크루즈에 갖고 있는 약간의 그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약간의 불안감, 예, 불안감, 가면 왠지 갇힐 것 같은 이런 거를 약간 좀 관광한 게 아닌가,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저 크루즈 같은 거 타는 사람들은 뭐 사실이 그냥 임금 노동자 분들이 타긴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이면. 뭔가 이게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더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네.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한 6개월 뭐 근 한 1년 가까이를 여행 한 번 못 하다가 딱 터지면 너도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비행기 뭐도 이제 산좌석씩 옆으로 둔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미국도 지금도 지하철 다니죠. 버스도 다니고. 지하철이 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했다가요 네. 줄였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네, 뭐 쇼핑센터에서도 바로 옆에서 물건 같이 고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예, 그렇게도 계속 하는데. 예, 맞습니다. 비행기 탈 때는 뭐예요? 왜 비행기 탈 때만 굳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냥 탈 타지 않을까요? 밀폐된 공간이니까 일단 그런 네. 것 같고요. 요게 얘기 나와주면서 뭐냐면 이게 이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가 거기 되면 크루즈 안에서 카지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네. 호텔 쪽 그다음에 비행기하고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얘기하시면서 크루즈가 올라가고 카지노가 올라가고 항공주가 올라가는 모습 네네네.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방금 나왔던 뉴스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이분도 상당히 유명한 전문가인데 지금 이제 세 가지 기업을 얘기하는데 역시 다 최근에 약간 눌려있던 종목들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테크니컬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 맨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스틱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철강 회사인데 그것도 보시게 되면 선을 쭉 그어갖고 지금 약간의 저항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아. 예. 이게 될 것이다 이분은 이 말은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간식게 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스틸 다이나믹스. 네. 스틸 그다음에 다이나믹스. 예. 듀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학회사도 역시 네. 저항이 좀 걸쳐져 있는 모습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헤인즈라고 하는 이것도 옷 브랜드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많이 올라오면 상당 부분 반등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지금 자꾸 뭐 그 코로나 피해주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자면 테크주를 팔아야 되는 게 이게 아니고 월가의 분위기가 그렇다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방에 이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드릴 건데 이 그림이 딱 그 그림입니다. 보시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기술주하고 사실 안 기술주 제가 농담삼아 얘기한 거고요. 기술주가 아닌 것만 존재한다. 그래서 테크 아니면 anything else라고 얘기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약간 하얀 색선이 지금 테크 쪽에 지금 그 매수하고 있는 유입량이거든요. 지금 570억 달러니까요. 거의 뭐 한 60조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 X가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것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알고 있는 메이저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테크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약간의 뭐 항공주가 됐든 뭐 하나 사는 거지 다 버리고 가는 건 아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12번 하셨고요. 다시 한 번이 아니고 12번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확실히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니까 귀에는 쏙쏙 잘 들어오고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신 그 그림이 약간 그 누가 말씀하신 T자 반등이잖아요.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쪽으로는 57억 달러가 더 들어갔고 맞습니까? 10억 달러기 때문에 570억. 아 570억 달러가 더 들어갔고 네. 안 기술주에서는 100 아니 1,570억 달러나 빠졌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죠.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인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네. 주가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빠진 거죠. 팔았으니까. 네네네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그래서 장범 부장님은 기술주 아닌 거는 참 싫어하시는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니까 사실인데 너무나 이게 기술 쪽에 몰려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나 돈이 예. 몰렸고 예. 주가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그렇지만 좀 쉬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술주가 지금 이제 굉장히 잘 왔잖아요. 네. 근데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기술주는 놓고 갈 수는 없는 거다. 맞죠? 상당 부분. 머스트해브죠. 머스트해브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돈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면 60, 70 정도는 기술주를, 그죠? 그렇습니다. 60 정도 예. 이상.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네. 작년에 좋고 올해 좋고 내년에 더 좋아지는 회사들은 빅파이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얘네들은 지금 왕창 나빠졌다가 도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질을 보게 되면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반등할 주가 반등할 때 핫하죠. 막 올라가는 모습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약간의 좀 수익을 좀 작게 잡으시고 네. 너무 크게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네. 반드시 빅파이브는 들어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아 그러면 빅파이브는 쭉 이렇게 좀 갖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배틀 짧게 잡고 단타 친다 생각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굳이 눈에 보이는 백신 개발 때문에 네. 어쨌든 놀라했던 주식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냥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투자를 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솔직히 얘기하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항공주 좋았거든요.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예, 버핏이 예. 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이 매우 싼 건 맞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은 그 이따가 저기 장 시작 전 상황을 보기 전에 오늘도 팁 하나를 제가 준비해서 팁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팁인데요. 네. 미국 주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가격 제한 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하다 미국 주식 투자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밖에 그려봤는데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뭐냐면
미국 한 만 종목이 거래할 수 있거든요. 네. 만 종목 중에서 30% 이상 올라가고 빠진 거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세워보게 되면.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격제가 거의 없으니까. 아, 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10개밖에 안 나온다. 아,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한가 없으니까 하루에 90몇 퍼센트? 예, 빠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가격제한폭을 원래 만든 이유는 이 시장의 가격 왜곡으로부터 고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연상, 연합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연장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선진국 시장에서는 없는 게 약간 보통이고요. 지금 한국하고 제가 보기에 뭐 중국, 베트남 여기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 그거를 잘 골라서 제한 없을 만큼 올라간 애를 사자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폭이 없으니까 조심해서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미국장을 네.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네네.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는데, 별로 그렇지 예, 않다는 거군요.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 제가 보기에 시장의 자율성이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내버려 아. 두면 오늘 하도 급락했다가 다음날 반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한폭을 걸어놓고 그걸 막아놓을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막아놓으면 오히려 더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작하면 재미가 없는데 네.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가격 제한폭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한폭이 있어서 또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이 상따 전략 있지 않습니까? 상따요? 그런 게 한국에는 있습니다. 아, 잘 모르시죠, 본부장님? 아, 상따. 상따 모르시지, 당연히. 아니, 미국장 하시는데. 상한가 간 거 따라서. 아, 따라서 가는 거. 아, 그러면 상한가 간 걸 사는 건가요? 네,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가는 거예요, 무조건 걔를. 왜냐면 아, 그 전략 모르시는구나. 더 가야 되는데 상한가에 맡긴 거니까. 어떻게 삽니까? 제한폭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를 해서 어제 이제 못 샀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기다리면서 백주 다 걸어놓는 거지 계속. 아니면 보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면 상한가에 사는 겁니다. 한 13%나 12% 아 23% 22%는 아, 안 사다가 네, 네. 28, 29 되면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강세를 다음 날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 그런 거죠. 이어질 거라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상한가가 네, 없었다면 네. 더 올라갈 주식이 상한가 네. 때문에 막혔을 네, 것이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걸 상따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 예, 상한가 따라잡는 전략. 아, 따라잡기요? 네. 네. 아, 예, 아시겠죠? 예. 네. 한국 주식 팁이었습니다. 핫따는 예. 없겠네요. 핫따? 예. 없지 않죠. 핫따도 따라잡기 있습니까? 핫따도 따라잡아야죠. 왜냐면 오늘 한가 갔으면 내일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다 있습니다. 모든 전략이 다 있어요. 예. 자, 그런 전략 저희가 네.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예,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급당적으로 지금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S&P 500이 0.45% 플러스고요. 다우가 1.14%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네. 나스닥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나스닥 맞아요? 예,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시장의 어떤 그런 기울기가 이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지 쪽으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금이 좀 빠지고 금이 한 4%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장저에 나왔던 기사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에 있는 거. 예. 네. 캐나다 구스. 캐나다 구스. 예. 캐나다 구스? 예, 캐나다 구스. 캐나다 구스 아십니까? 패딩? 예, 패딩. 비싼 거? 비싼 거 100만 원짜리 옷이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캐나다 구스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 70달러까지 갔다가 네. 지금 20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점포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실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추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네.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위들이 많이 감염이 된 거.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네. 우버 리프트에 대한 수식이 있는데 우버 리프트 좀 보시게 되면 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네. 예, 저지가 법원이거든요. 법원에서 저지가 법원이거든요.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닙니까? 깜짝 몰랐어요. 보시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 계약직, 흔히 얘기해서 임시직이죠. 그냥 네, 네, 임시직을 그 임플로이, 그러니까 임시직을 그냥 고용직으로 전환시켜라. 아, 정규직처럼 하고, 전환. 예, 예. 판사가 일단 판결했는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업에서는 이걸 불복해서 예.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예. 우버나 리프트의 상당 부분의 인건비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된다 그러면
우버 리프트 주가에 상당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을 이제 니네가 정식으로 직원처럼 고용을 해라, 이게 이제 법원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보장도 하고. 그렇죠. 직원들이 이걸 재판 넘겼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을 한 건데 네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했지만 항소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뭐 하게 붙겠죠, 싸움이. 근데 이게 상당히 이슈인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우버 리프트의 오너 회사의 임직원도 돈을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거기서 운전하는 분들은 거의 돈을 거의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네네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무슨 택배 회사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죄다 그냥 독립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형식. 예, 그렇죠. 아, 그런 모양이.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우버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만한. 왜냐면 이제 직원으로 한다 그러면 네네. 따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고용이. 아, 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예. 워낙 사회적 지금 이제 특히 이 이제 대선이 되면 네. 큰 기업들에 대한 독점에 대한 규제 혹은 이런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약간 그 도와주는 이런 제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절에서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나중에 네. 뉴스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이것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꽤 많은 분들이 여기 아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고용이 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네요. 우버는 거의 예 그렇죠. 우버는 그렇게 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미국의 이 노동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금은 높지만 그런 또 약간의 약자들은 되게 낮거든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기업을 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호재는 아니네요. 아, 호재는 아니죠. 기업 그렇죠. 측면에서는.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 네. 다만 우버라고 하는 것의 저 비즈니스 모델이 택시랑 다른 게 네.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항상 그렇죠. 풀타임 고용하지 예, 그렇죠. 않고 그때그때 예, 그렇죠.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남는 시간을 활용하지 말라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좀 비즈니스 모델의 그 중요한 부분을 좀 훼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나머지 기사들은 보지 마시고 그 아마 이 대한민국 보지 말 것까지는 없지. 아니, 그죠. 아니, 네. 보지 말아야 돼요. 네. 약간 이제 흘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네.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스파르타식 기세. 네. 그 테슬라의 네. 제2의 테슬라 꿈꾸는 니오가 실적 발표하는 곳도 아니요. 보시면 중국의 유명한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죠. 예 맞습니다. SUV 전문으로 만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되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98센트 이익에서 83센트 이익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게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네. 운영하고 있는 리츠 네. 회사거든요.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점포가 문을 닫았고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는 그 월세를 안 냈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아, 월세를 못 냈다고요? 못 낸 거죠. 네. 네. 그런 거가 사실 실적에 약간 훼손을 시키면서 지금은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장이 시작이 됐죠? 네. 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개장된 상황은 어떻게 우리 장본부장님 좀 외면하실까요? 좀 아니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여주실까요? 네. 네. 자 미국 장이 예, S&P 500이 예, 시작이 0.51% 상승으로 시작했고요. 네. 다우는 1% 상승. 어? 드디어 그러면 사람 최고가에 다우 1%요? 아 S&P구나. S&P 500이 그런 거예요. 다우는 아직 한 2-3% 남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스닥도 0.3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나스닥은 약간 상승 하락폭을 줄일 것 같고요. 네. 오히려 S&P 500과 다우는 상승폭을 더 넓힐 것 같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지금보다는 다 오를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좀 뭐 맞추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위험한 전망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주식 오늘도 분위기는 좋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아 이번 주도
뭐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또 꽤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번 좀 조정 좀 받아야 나도 좀 들어갈 텐데 언제 들어가나 타이밍 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 안 재는 게 맞겠죠? 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을 갖고 말씀을 드렸죠. 네. 뭐 그렇게 기다리면 못 삽니다 주식을.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다렸다 보면 이제 확 빠지는 구간이 들어가거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워낙 확 빠지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럼 또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시거든요. 결론 얘기하면 언제든지 못 산다는 거죠. 그냥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확 사지 마시고 네. 조금씩 사서 모은다 생각으로 두시면 이게 조금 느낌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그냥 관망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그냥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밥 한 번 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 안 먹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아,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할 때? 아. 네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아, 그러면 거죠. 절대 주식 못 산다 이거죠? 밥도 못 먹는 거죠? 절대 아니지만 쉽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사고 시작하자. 네, 맞습니다. 미국.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 이제 시작하는 순간까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우리 장 본부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참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네. 본부장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겁습니다. 김프로님 오늘 안 나오시니까 더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 네. 오늘 우리 미국 장 시작까지 잘 정리해 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늘 든든하고 매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